안녕하세요. 저희는 잘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기에게 기타 고치는 목사 구인수입니다. 네, 여기 시간으로 제가 좀 전에 시간 보니까 10시 12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11시 12분 정도 됐겠죠. 오늘 하루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오늘 12시 50분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이제 집에서 출발했거든요. 이번 주간에는 저희가 이제, 저하고 제 딸내미 예솔이만 이번 주간에 이곳에서 지내는데요. 그 이곳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제 필리핀이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사실 이제 좀 염려가 있었어요, 걱정이. 왜냐하면 제가 출국 심사나 짐 붙이는 거나 티켓팅 하는 거나 그런 거 사실은 제가 잘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아내가 해주던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하고 딸내미만 둘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버스를 타고 공항에 잘 도착해서 티켓팅 하는 과정 중에 조금 헤매기는 했는데, 잘그 H 19에서 22 거기를 잘 찾아가가지고 짐도 잘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기타를 두대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붙이는 게 이제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키로수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기타 수리 재능 기부 가방이 한 17kg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기타가 이제 한 10kg 정도 나왔어요. 두 대를 싣고 오니까. 그래서 이제 짐을 잘 붙이고 예술이하고 저하고 이제 탑승구 쪽으로 가서 탑승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비행기가 지연이 돼가지고 2시 정도에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 그 마닐라 공항에 저희가 이제 터미널 3에 도착하는 거였는데, 터미널 3에서 이제 저희를 마중 나와서 기다려 주시는 그 까비떼의 이화령 선교사님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모님하고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지치셨을 법한데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술이하고 저가 차를 잘 타고 선교사님이 저희를 밥을 사주셔가지고 아주 밥을 잘 우리가 대접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 귀한 대접을 받고, 지금 여기가 숙소예요, 숙소. 여기는 이제 선교사님이 머무는 숙소이신데, 여기서 이제 또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맛있는 과자도 세팅해 놓으시고, 깔끔하게 방도 정리해 주셔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지금 방 냄새도 좋고 그렇습니다. 망고를 주셨는데 망고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죠? 망고를 주셔가지고 망고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여기 이제 저는 이 침대에서 지금 이제 자는 거고요. 제 딸내미는
인사드려야지. 자, 우리 팀원들에게 인사. 저잘 도착했어요. 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에 단기 선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송원에서, 그리고 또 콜트 기타 회사에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저희 성도님들,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아침이거든요. 어젯밤에는 잠깐 짧게 영상을 찍고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수십 통의 문자와 이제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기타 관련된 이제 샵에 관련된 일인데, 제가 출국하기 전에 그 전까지 들어온 그 모든 주문이나 일 같은 것들을 다 정리한다고, 그날 밤에도 한 11시 반, 그래서 집에 12시 넘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씻고 자고 아침에 이제 출국 과정을 밟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2주 동안에 여기 있는 동안에 그 기타샵 일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2주 뒤에 들어가서 2월 2일 날 입국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주일 사역,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2월 5일서부터 기타 샵 관련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좀 수십 통의 이제 전화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문자도 받고. 근데 하나도 응대를 답변을 못 해드리고, 그랬던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잘 돌아가서 그동안에 밀려 있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